헬스 트레이너가 몰래 팔던. 야. 이걸 음료수에 탄 겁니까? 헬스장의 음료수도 오주영 씨가 가져다 놓은 거죠? 아파트 사람들 다 병 걸리게 하려고. 주민들 다 죽거나 병에 걸리면 살인죄 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미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아니지. 당신들 둘만 죽으면 되지. 나머지들은 그냥 덤이고. 감염자들이 많아져야 치료제가 빨리 나올 거 아니야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, 지금 자백하시는 거죠? 예.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절대 나오지 마. 광인병으로 몰려서 뒤지면 당신들만 손해하냐. 치료약 개발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그냥 집에서 숨어서 사세요. 어? 박민지 씨도 그쪽이 죽였죠. 아니,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. 당신들이야말로 누구 죽이기 싫으면 집구석에서 입 닥치고 그냥 짱 박혀 있어. 그게 아니면 아파트 밖에 나가서 그 중형 나부랭이 걔한테 도와달라고 하던지, 어? 근데 이걸 어쩌죠? 이거 뭐 하는 거야? 왜 이래? 야, 그게 뭐라고 먹어? 빨리 뱉어, 빨리! 쓰다. 이거 야구할 때 먹던 소화제거든요. 이거 뭐야? 먹는 거야? 소화제. 나 야구할 때 긴장하면 배 아팠거든. 오주영 씨가 하도 신경 쓰여서 제가 좀 바꿔놨습니다.